삼성에서는 김태술, 이동엽, 라틀리프, 문태영, 김동욱 선수입니다. 라틀리프 선수가 SK의 골밑을 어떻게 투포하느냐, 이게 삼성에서는 또 한 가지 가지고 있어요. SK에서는 변기훈, 안영준, 헤인즈, 최부경, 김민수 선수가 베스트5입니다. SW 1차전, 에런 헤인즈 선수를 아시는 분이라면 1차전은 구욕이다 라고밖에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SW 2차전 경기 시작됩니다. 티봇 경기 출발합니다. 먼저 서울 삼성의 공격으로 진행됩니다. 지난 SK와 1차전에서 석점슛 성공이 굉장히 좋았죠. 그랬었죠. 지금 스팀 공개 외곽에서 이끌었었던 이동엽이었고요. 왼쪽 코너로 안영준이 석점을 던집니다. 석점입니다. 안영준. 김민수의 스크립. 나중간에 탑으로 찬스합니다. 돌파 시도 바로 차기 못해요. 빠르게 달립니다. 다가오는 선수. 아웃입니다. 최부경, 에러네인스. 김동욱의 집이 베이스라인에서 열렸어요. 짧게 빼줍니다. 좋은 득점. 에러네인스가 만들어줍니다. 올 시즌 어시스트 배수가 평균 지금 7개에 가까울 정도예요. 지금 랭킹 1위입니다. 그렇죠. 6.9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빼줍니다. 다시 문태요. 연속 5득점 문태요. 높게 에러네인스. 동료 선수 위치 확인했습니다. 최부경의 스크린 패스 선택. 투맨 게임. 최부경 피하죠. 최부경 선수 파워를 겸비한 그런 센터 포지션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블락샷. 네. 에러네인스 반대 쪽에 안영준. 에러네인스가 득점이죠. 반칙을 만들어냅니다. 네. 사실 그러고 보면 라틀리프 선수, 로드벤슨 선수 백업으로 들어왔다가 그렇죠. 지금 네. 최고의 외국인 선수가 되어있고요. 문태영이 쏩니다. 석점짜리 그가 문태영의 미스가 내섰습니다. 석점 포 문태영 높게 에러네인스 잡고 반대 쪽으로 네. 들어갑니다. 떨어지고 외곽으로 찬스 놓쳤다 잡아요. 샷클락 부족합니다. 4초, 3초, 2초 이관희가 던집니다. 어려운 슛입니다. 네. 김태술 베이스라인 쪽 이동 가로채기. 안영준이 김태술의 볼을 긁어냈습니다. 안영준 치고 나가요. 따라갑니다. 도전 추격 소통 성공. 김태술 선수의 드리블을 하는 공을 뺏었습니다. 그렇죠. 이관희 돌아섭니다. 서브라 누적 펌프. 오늘 이관희 선수 10점이 좋네요. 네. 또 쳤습니다. 바로 책이 이관희. 이관희가 직접 해결해줍니다. 따라왔던 라틀리프를 눈으로 이용하면서 득점을 올립니다. 카리코와 수비수자가 한 명이 더 적습니다. 변기훈 석점 시도. 정확합니다. 석점포. 김태철 돌파. 뒤쪽이 이관희. 반대쪽 오른쪽 코너 돌파. 이동엽 속이면서 마크스 커밍스 좁은 공간 안에서 경기훈 선수가 좀 부상이 있어 보이죠. 이관희 쪽 마크스 커밍스 라틀리프 쪽 넣어줬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라틀리프가 3명 4명 사이 결국은 본인의 첫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2미터는 충분히 라틀리프가 상대가 될 수 있는 높이인데요. 밀어붙여요. 빼줬습니다. 김민수 득점. 그게 라틀리프의 유일한 득점이에요. 에러네인스 골밑에 득점까지 좋습니다. 네, 안영준 선수 좋습니다. 라틀리프 다시 청기범 쪽 뒤쪽 스텝백 다운패스 커밍스 쪽으로 넣어줬습니다. 베이스라인 점프슛 성공입니다. 마켓스 커밍스 빠져나와서 청기범에게. 테리코 화이트 SB 성기범, 김동욱. 시간을 네, 지금 살짝 봤습니다. 김동욱 선수가. 김동욱이 던졌어요. 들어갑니다. 골밑에서 라틀리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왼쪽으로 라틀리프 선수가 바운드에서 잡을 수 있게끔 좀 패스를 넣고자는 의지가 아니었나 싶었고요. 화이트 선수의 득점까지. 김동욱. 빼줬어요. 골밑에 천기범 헤이즈가 수비합니다. 반패스 연결. 라틀리프 돌아서면서 득점 전반 체크하니 득점 3점만 추가하게 되면 또다시 더블더블이겠고요. 안영준 석점포. 안영준 헤이즈 치고 가요. 빼줘요. 다시 안영준. 테리코 화이트 스텝 밟고 올려놓습니다. 다시 득점.
김동욱에게 천기범 커밍스 스크린 천기범 돌파 최부경 수비합니다. 베이스라인 쪽에서 다운패스 문태영 석점 석중합니다. 삼성의 공격 커밍스 스텝받고 빼줘요. 나타낼 패스한덕 오늘 경기 가장 이곳이 뜨거워집니다. 역전 서울 삼성. 오늘 슛 타이밍이 별로 안 좋죠. 확실히 슛 컨디션은 좋지 않은 에런 헤인즈. 전반전에도 득점은 5득점에 불과했었던 헤인즈입니다. 커밍스 넣습니다. 득점. 높게 에런 헤인즈 쪽 커밍스가 수비하고 있습니다. 에런 헤인즈 반대쪽 보내요. 테리크 화이트 차면석의 수비 떨어냅니다. 4점포 커밍스 던집니다. 2점짜리 깨끗하게 한 뒤 안쪽으로 향합니다. 그만큼 팽팽한 경기예요. 에런 헤인즈 밀어붙여요. 왼쪽 코너 안영준 2점짜리 지금은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따냅니다. 이동혁 김태수 앞쪽으로 길게 봐줍니다. 커밍스 다칠 것이 없습니다. 밀고 들어가는 마켓 커밍스 가로채기 시도 최부경 테리크 화이트에게 짧게 테리크 화이트 2점짜리 빨려듭니다. 김민수 석점포 김민수 54-49의 스코어. 김태수 뒤쪽 커밍스에게 다음 패스 연결 리카르도 라틀리프 골 밑에서 득점. 테리크 화이트 어렵게 쏴요. 그러나 테리크 화이트는 석점을 성공합니다. 짧게 김태수 리카르도 라틀리프 빠져나와서 왼쪽 코너로 김동욱이 이동해서 쏩니다. 득점 성공. 김동욱 선수가 오른쪽을 막고 수비를 했습니다. 수비 바뀌었어요. 흔듭니다. 테리크 화이트 스피드로 라틀리프를 제칩니다. 자, 다시 6점 차. 라틀리프 선수는 지금 슛을 쏘는 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득점 인정 반칙 김태술입니다. 아, 이번에 선수 굉장히 빠르네요. 정재용 김민수 쪽 뭘 망설이죠? 비어있어요. 다가갑니다. 7판 리바운드 화이트 짧았습니다만 밀려들어갑니다. 자, 안영준과 김태술 다 미스매치입니다. 지금 높게 테리크 화이트 막혔어요. 다시 던집니다. 이번에도 실패. 최부경이 따냅니다. 에런 헤인즈 2점짜리 성공. 김동욱 흔듭니다. 높게 리카르도 라틀프 쪽으로 에런 헤인즈의 수비 밀고 들어갑니다. 갇혔어요. 이건희에게 정확합니다. 이건희 석점포. 김민수에게 투입 김동욱 상대로 밀어붙입니다. 외곽 최부경 중거리 슛 빨려듭니다. SK의 공격 테리크 화이트가 스텝을 밟습니다. 가볍게 두죠. 최부경 테리크 화이트에게 짧게 화이트가 밀어붙여요. 올려놓습니다. 득점 김민수 쏩니다. 4점짜리 불발 쳐냅니다. 이공이 테리크 화이트 쪽으로 화이트 플루터 득점까지 테리크 화이트입니다. 김동욱 돌아섰어요. 김동욱이 탑니다. 스텝 밟고 올려놓습니다. 빨려짝 리카르도 라틀리프 주춤주춤 외곽 변기용 스크린 걸어줍니다. 쏩니다. 변기용 석점포 변기용의 SK 나이스. 탑에서 문태영이 높게 리카르도 라틀리프 득점 성공합니다. 스텝 밟고 외곽으로 김민수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에런 헤인즈 지금의 리바운드로 트리플 더블을 달성하는 에런 헤인즈입니다. 그리고 최부경 득점까지 리바운드 에런 헤인즈. 조금씩 삼성에게서 승리의 여신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돌아섭니다. 스피드 모드 에런 헤인즈가 4쿼터 득점을 추가합니다. 아직까지 삼성에게 희망은 남아있습니다. 1분 36초 김태수 밀어붙여요. 김동욱의 석점짜리 들어갑니다. 삼성이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살립니다. 아웃돔의 점차 김동욱 속였어요. 석점짜리가 정확하게 이만쪽으로 갑니다. 글쎄요 경기가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라틀프가 공을 따냅니다. 이동혁 빠른 공격이 필요한 서울 삼성입니다. 김태수 치고 나가요. 레이업 득점까지 만들어냅니다. 이제 점수는 역점차 43.1초 김동욱 빠른
빠른 공격이 필요한 서울 삼성 이동엽 김동국입니다. 에러레인지 SB 던집니다. 꽉차파 꽉칩니다. 김동국의 3점. 이제는 한 점 차. 자, 18점 3초 파울 차이가 없죠. 네.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해야 SK가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1구 성공하는 에러레인지입니다. 두 번째 자유투 에러레인지. 모든 눈이 헤인지의 손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투 2구 차까지. 이제는 3점 차 승부. 삼성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높게 라트리프 한 번에 가요. 네. 2점짜리 공격 완벽하게 성공합니다. 김동욱 선수도 좋은 패스 센스로 네. 한 번에 넣어줍니다. 자유투 1구 성공 에러레인지. 베스트업 2차전 치열한 경기가 펼쳐집니다. 두 번째 자유투 에러레인지. 에러레인지 흔들렸습니다. 리바운드 리바운드 삼성 리바운드는 삼성. 점수는 2점차 김태술. 이제 게임 클락은 8초 김동욱입니다. 6초 5초 김동욱 다가가요. 빼줘요. 쏴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 끝. SK가 천신만고 끝에 S더비 2차전을 승리로 가져갑니다.